윤환 계양구청장의 주요 공약 연속 기획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등 경제와 문화 분야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계양구 문화부지는 10년 넘게 방치되며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조성환 인천시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신축 주택의 적정 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늦여름 마지막 꽃을 피운 연잎과 멸종위기 철새를 만날 수 있는 김포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양에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계양산 시민공원 조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윤환 계양구청장의 경제와 문화 교육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축소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은 지난 6월까지 월 결제액 기준으로 50만 원까지 10%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30만 원까지 5%로 줄었습니다. 이음카드가 활성화될수록 인천시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계양구 역시 지난 7월부터 혜택 플러스 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기존 5%에서 2%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윤환 계양구청장은 축소된 예산을 활용해 가맹점의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 순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계양은 나름대로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개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 이음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가맹점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추가 캐시백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운 일반 산업단지를 통해 197개 업체에 상시 근로자 4,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계양산단과 테크노밸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 계양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일자리 10만 시대가 도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 전체가 30만인데 우리 청년 인구들 이렇게 밀도로 보면 그 충족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여러 이제 부천, 뭐 김포, 서구 쪽 그런 그 청년들이 계양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시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구직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일자리 센터와 일자리 통합정보 온라인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환구청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계양산 개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화담숲과 같은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개발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 자연을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보강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이 그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전혀 반대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산림의 보호와 생태계 유지를 고려한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양구는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계양산 대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대상지 선정과 사업 구체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장학사업은 물론 평생학습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이제 두 달여가 되어가는 지금 남은 임기 안에 공약 실천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산택지 문화시설 부지의 조속한 개발은 계양구의 대표 과제 중 하나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한데요. 네, 조성환 인천시 의원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긴 시간을 끌어온 문제인데요.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계양구 계산택지 내 문화시설 부지, 테마파크를 포함한 멀티플렉스몰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착공했지만 2년 만인 2010년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멈췄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며 지역의 흉물로 자리한 문화부지. 2020년 국토부가 계양 문화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행복주택과 생활 SOC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토지 소유주와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성환 인천시 의원이 인천시에서 문화시설 부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흘렀음에도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사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행복주택 생활 SOC로 탈바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양구 지역 내 필요한 건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와 계양구의 염원을 인천시 하나된 목소리로 전달드리는 바. 10년 넘게 끌어온 계양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에 적극 개입을 요청한 인천시 의회. 인천시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30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77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1,700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인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33만 3,40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명 발생해 인천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1,479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만 289명 발생했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약 7천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21만 9,2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8명 추가돼 경기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6,778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일본 뇌염의 주요 증상과 예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일본 뇌염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일본 뇌염은 그 일본 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처럼 열이 나시고 머리가 아프시다든지 전신적으로 피곤하고 근육통이 생기고 이런 전신적인 증상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일본 뇌염, 즉 뇌염 증상인 그 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감각 이상이 생기거나 경련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혼수 상태나 의식 장애가 생긴다든지 하는 신경계 증상이 일본 뇌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 뇌염의 예방법과 또 만약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과 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시겠는데요. 우선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그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서 뇌염 예방접종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모기 노출에 따른 그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이나 또 이러한 유행 국가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인의 경우에 약독화 생백신은 1회만 접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 국민이 맞으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모기 노출 위험이 좀 높으신 분들은 꼭 맞아두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주로 이제 일본 뇌염으로 옮기는 모기는 우리 빨간 작은 빨간집 모기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도 물고 또 다시 사람을 물어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겨서 전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증상이 의심이 될 때는 그 발열이라든지 두통
또 의식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시면은 일본 내염 이외에도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여러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필요하시겠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또 경과 관찰을 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적절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시다면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날씨를 느끼면 부쩍 가을이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을 반기는 빗소리와 함께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늦여름 마지막 꽃을 피운 연잎을 보며 멸종 위기 철새를 만날 수 있는 곳 김포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이 신축주택의 주택 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다가구와 다세대 등 신축주택의 적정 가격 확인을 비롯해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27개의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이 성명서를 내고 위원회 정비에 앞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비효율적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 또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없이 소관부서의 의견만 수렴해 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상설위원회 전환 대상이 된 계양산보호위원회와 습지보전위원회, 에너지위원회는 통합되고 일관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과 이후 보호 방안에 대한 큰 틀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천시가 다음 달 24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소유주와 이해관계인 등이 시 부동산과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올해 7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부천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천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제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